DI를 갖고 오셨네요. 자, 반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DI가 올해 상반기 정말 대단히 크게 올라가던 종목이죠. 5,000원대에서 3만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그 속도가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DI가 한 달도 안 돼서죠. 한 달 만에 주가 거의 반토막을 내놨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요. 8%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DI, 주가가 크게 내려갔다가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 아마 고민이 이제 되실 겁니다. 네. 어? 이러면 다시 올라서서 전고점 가는 건가? 아니면 보통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에 한번 살짝 가는 척 하다 다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DI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아, 이대로 보유하면 수익의 길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참고로 따상님의 매수 가격은 25,500원입니다. 10% 가지고 계시고요. 참 이 가격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질문 드려보죠. 전문가님, DI입니다. 이거 굉장히 빠르게 갔다가 주가도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매수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보유해서 25,500원 이 수준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DI, 이제, 그러면 이게 보시면은, 이게가, 이제, 이 박은호 씨가 대표자가 나와있죠? 요 분이 이제, 그 박채상 씨의 아버님이 되는 거죠? 그죠? 싸이의 아버님이 박은호 씨잖아요. 그죠? 최근에 보니까, 싸이가 보니까 흠뻑쇼라고 해서, 전국에 돌아가는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와 있는 DI는, 반도체 테스트 쪽인데, 이거는 주가가 있잖아요. 주가가 먼저 앞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아마 영업이익 자체가 아마,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난해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61억이 나왔잖아요. 지난해 61억의 영업이익이 나온 올해는요, 충분히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내년이,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주가가 이미 앞서 나가, 미리 앞서 나간 거죠, 그죠? 주가 미리 지금 앞서 나가버린 거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주가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먼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주가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120일 이평선에서 딱 주가가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1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120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손절 라인을 얼마로 잡으셔야 되냐면요. 120일을 손절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손절이 필요합니다. 왜 손절이 필요하느냐.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나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을 딱 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25,500원에 10%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손절 라인은 제가 먼저 제시해 드릴게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손절 라인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위험할 때는 제가 손절 제시해 드립니다. 이거는요, 12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 종가상으로 16,500원이 손절이에요. 16,500원이 무너지면 이건 손절하세요. 이게 손절 라인이에요. 이거는 종가상으로입니다. 종가상으로, 16,5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고, 이거는요, 1차적으로, 33일 이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올, 여기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와요. 여기가 33일 이평선입니다. 요 까맣게 칠해놓은 부분 있죠? 요까지만 가지고, 이제 오면 한번, 여기서는 한번 팔아주세요.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여기가, 33일 이평선이에요. 여기가 기술적인 반등, 이까지는 나올 수 있어. 이까지 나왔다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반도체가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 이제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오지 않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감한 리바운딩이 나와줘야 돼요. 대란 거래치고 확실한 장대 양봉을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들어야만이 반도체가 또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목표가 33일 이백, 손절 라인은 제가 16,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목표가는 33일 이백선에 놓여있는 가격대 22,000원 정도 매도입니다. 이거
이게 오면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에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는 25,000원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아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잖아요. 앞으로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실 때는 반드시 요 20일 이평선을 이걸요 손절 라인을 잡으세요.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 항상 20일 이평선을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하시면 되겠고, 이 종목은 앞으로 충분히 가지고 33일 이평선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리 팔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I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올라가다가도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 봤을 때 매수가까지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22,000원 정도에서 매도해보시고 다시 낮아졌을 때 재진입, 그때도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기억을 해주시죠. 만약에 16,500원이 종가상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는 또 손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DI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되셨길 바랍니다.